네, 반갑습니다.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려보기 기초 한자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이 여덟 번째 강의도 두 편을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1강에서 7강까지는 뭐 제가 잡설 같지만은 이 부수들에 관해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고요. 앞으로는 좀 속도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글자들을 가지고 부수를 아니면 기초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8강 지나서 9강부터는 완성된 글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또 매번 강의 때마다 살펴보는 게 있죠. 자, 한번더 살펴볼까요? 오늘은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한일이 있고요. 그리고 점주, 불동주, 그죠? 별동주, 주인주. 그 다음에, 요, 삐친다 그랬죠? 삐친 별이고, 요거는 파인불이고, 그 다음에 뚜를곤에다가 스물눈이 있었고, 열일개, 열림개, 그지고, 그리고 물줄기견이죠? 그 다음에 갈고리 골, 그 다음에 새을. 새을은 이제 기운이 새는 거, 흘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강의에서는, 자, 돼지 해머리두, 그냥 머리두, 머리 부분입니다. 위상화 같고, 멀경 덮을멱, 안석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위가 텄기 때문에 위튼 입구, 아니면 달감 해도 됩니다. 하여튼 위튼 입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옆이 텄죠. 상자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굽어 가지고 그러죠. 감출해라고 했죠. 요건 얼음빙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사람인과 관계된 것 같죠. 실제 포수로는 사람인과 요 왼쪽에 변으로 뭐 사람인 변이 왔고 비수비 밑에 오는 어진 사람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으로서 위에 나오는 모양으로 새 모양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은 몰라도 어떤 글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의 상태나 행동에 관해서 나타날 때, 이 글자들을 하나의 부속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자, 입구가 있었죠, 그죠?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칼도 두 가지. 그 다음에 힘력이 있었고요. 살포가 있었죠. 살포가 있고, 요거는 전복자죠, 전복자. 그 다음에 이제 병부절이 있었죠. 병부절인데, 군사적 용도로 쓰였던 것이지만은 사람이 절한 모습이라든지 웅크리고 있는 모습, 뭐 어린 아이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엄호고 요것도 엄호입니다. 뭐 언덕하니 뭐 여러 가지 이름 있지만은 뭐 예전에 그 하나의 그 주거 형태 문화였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은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호칭 문제 여자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요거는 말묻자 하지 마라, 말묻자. 그 다음에 성시할 때 시, 구슬옥, 임금왕, 신하, 신. 그 다음에 요세 개, 뭐두개 해갖고, 전런발이 왕이었는데, 철받아 마땅한, 그 존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했죠. 요는 우뚝할 올이었고, 요, 긴장, 길장, 긴장. 그 다음에 어른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간에는 손에 관한 모든 것들을 했었죠. 여섯 번째. 자, 손수, 왼쪽 편을 때는 손수 변이 왔고요. 손이 위쪽에 올 때는 손톱 쪽, 역시 손이 하는, 위에서 하는 손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쌍날철이었고, 왼손 좌라고 됐습니다. 둘 다. 자, 여기 쌍날철이고, 왼손 좌, 왼손 좌. 뭐, 왼쪽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나타나죠. 하여튼 손입니다. 그 다음에 또운데, 이것도 손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손의 모양.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돕다란 뜻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반듯하게 쓰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면 스물 입 이래 가지고 스물, 20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지만은 자체에 따라 가지고 폰트에 따라 가지고 해서체뿐만 아니고 다양한 요즘 다양한 글자체가 나오잖아요. 두손 받들 공이라고 해서 아래도 나오고 중간에도 위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손의 모양이지만 원래는 절구구라고 그랬죠. 절구구고 나누면 손이 양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이거는 마디촌이지만
어떤 사람을 붙잡는 것, 맞이하는 것, 쥐는 것, 손이 닿아 있는 모습이고, 요세 개는 지탱하는, 지탱할 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칠복자인데, 오른쪽도 칠복이라고 그랬죠. 손에 뭐 회초리나 몽둥이 들고 뭔가 치는 것,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쳐도 돼요.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몽둥이 수, 장수라고 했죠. 자, 여섯 번째 강의까지 했고요. 일곱 번째 강의는 이제 발과 관계된 것들을 모았죠. 자, 발족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발소였죠. 뭐, 발면 짝필, 필필. 자, 발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거칠지, 뭐, 어그릴지, 그러지만 멈춰선 발의 모습. 그 다음에 요거는 등질발이라고 했는데, 발, 줄이염, 제가 커튼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그러질 천인데, 보통 아래쪽에 나타나죠. 양쪽. 발이 다른 발의 모습이고,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그죠? 요 진알과라고도 하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춤을 출때 양쪽 발의 모양을 형상화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시험시험 걸어갈 착 그랬죠? 다르게는 이렇게 쓰고요. 자, 위에 나타난 요세 개는 트럭삼인데, 요 털이죠, 털. 그래서 요 발의 모양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길게걸을 일, 길게 천천히 걷는다는 거고. 요거는 달릴 주자죠. 달리는 모양, 빨리 가는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이 쇠고, 여기 치였죠. 여기 쇠고 치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자 폰트를 보면, 자체를 보면 요치 모양이 대부분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둘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뭐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이가 아니고 또 자축거릴 치, 자축거릴 쇠 해도 되고 조공거릴 쇠, 조공거릴 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영모양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두개 같이 하면 갈행이었죠. 갈행이었고 사거리 형태고 그리고 길 따라간다, 법 따라간다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왼쪽 펜 하나 나오든 둘 나오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불환대, 우리 그 상형 문자에서 물고기라든지 각종 동물에서 그 다리나 몸에서 이제 불어나온 것들. 손이든 발이든 아니면 그 지느러미든 어떻든 간에 몸체에서 붙어서 불어나온 것 쓰는데, 요걸 쓰는데, 요건 부수에 불화로 돼 있죠. 불화로 돼 있는데, 발의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했지만은, 요 하나하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저도 시험을 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 이름을 정확히 외시고 그리고 저는 시험을 치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자 함께 문장을 읽어보자는 의미죠. 자 여덟 번째 강의는 자 인체 부위에 관해서 할 텐데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은 실제 이제 오히려 더 쉽죠. 왜냐면 명확하니까요 개념이 여기. 눈이고 귀고 그다음에 혀고 코고 입이고 그죠 머리 요 마음이고 자 그죠 여기 이제 몸신이고 머리 쓰고 난면자고 뼈골자고 그러다 보니까 요털 못자 이 치자 그다음에 어금니 아 볼견 자 요거는 이제 표하고 요건 삼으로 읽는데 자 그냥 머리가 긴 모양인 거죠.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속도가 좀 나갈 겁니다. 속도가 좀 나가고 자 지금부터는 이 낱글자뿐만 아니고 다음 제가 15강까지 할 예정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글자 수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지만은 주제 표제어라고 하죠. 주제어가 되는 요 낱글자들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 윗줄에 있는 요 윗줄에 있는 결국은 요 시, 자,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딱 지난 그 7강까지 정리하는 데만 한 이제 10분 정도 걸렸는데 딱 10분입니다. 10분이면 글자를 보고 한번 그냥 눈으로 보고 읽어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주검시입니다. 주검시. 자, 주검이란 거는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의 모습, 죽은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체할 때 시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의 이제 모습이란 거죠. 기본적으로 자 문자의 변형된 과정들을 볼것 같으면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있으면서 뭔가 무릎도 구부리고 있고요, 그죠?
자, 이 모습을 제가 여러 가지 도표를 갖고 왔는데, 사람의 그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아에 우리가 태아에 있을 상태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이 모습이죠. 웅크리고 있는 모습. 뭐 조류 알 속에 제가 그림을 무료 사이트가 가지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자, 조류에 보면 그알 속에 있고, 자,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여기 파충류 뭐 공룡새끼라고 그러는 상상도인데, 아무튼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모습. 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보통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죠. 가장 태어날 때의 원초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 사람의 그 앉아있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의 엉덩이라든지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의미가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시 하면 밑에 죽을 사자가 와서 시체할 때 시를 쓰는데, 자, 태어날 때 이런 모습은 알 속이든 어쨌든 부화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런 모습을 하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죽음이래서 우리가 이제 죽다 그러면 우리 명사형 하면 죽음 그러잖아요. 죽음 그러는데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왜 죽음이라고 했을까라는 것도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소리에 검, 감, 곰, 자,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는 뭐옛 말들은 대부분 귀한 존재나 지체가 높은 사람, 저 하늘로부터 온 존재들, 아주 중요한 인물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을 검, 감, 곰이라고 한자어나 우리말로 붙여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주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맨 처음 우리가 배웠던 하늘에서 온이 생명, 아주 귀한 생명체를 이야기했었죠. 태어날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 죽으면 자 반듯하게 누워서 관을 만들고 있었지만은 과거 저 신석기 시대로 올라가 봅시다. 과거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초기 시대로 갈것 같으면 제가 요 관을 요 옹기관이 이제 옹관묘라고 그러죠. 아니면 여기 독이라고 해서 동무덤이라 하기도 하고 동무덤이라 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옹관묘의 형태의 장례죠. 실제 이 옹관묘 여기 나와 있는 거이 가운데 빼고 요세 가지는 저제 영산강 주위에 있는 우리 이제 전라도죠. 영산강 주위에 있는 옛 무덤터에서 발굴된 겁니다. 발굴된 건데 실제 자 옹기 하나뿐만 아니고 옹기를 두 개를 이어서 자 이렇게 옛날에 매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옹기 속에 사람이 들어간 형태를 볼것 같으면 두 개를 붙였을 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옹기 하나만 가지고도 옛날 매장했었을 때는 딱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죽은 자를 넣으면 이렇게 딱 웅크린 모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태어날 때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두개긴거 붙여놓은 거는 머리가,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머리가 요쪽에 있고 요쪽이 웅크린 모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그 죽은 요 사람의 부장품들, 여러 가지 작은 항아리라든지 장신구라든지 다른 부장품들을 대부분 넣은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는 요 이끼섬이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끼섬에 있는 박물관에서 있는 사진인데 이끼섬이 어디 있냐면 대마도에서 후쿠오카 사이, 자 대마도와 후쿠오카 사이 가면 그 조금 큰 아주 큰건 아니지만 제주도만 큰 섬은 아니지만은 거제도보다 조금 작은 이끼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끼섬에 그래서 발굴된 옹관묘에 있는 그 시체의 형태가 이렇다고 해요. 네,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려놔갖고 박물관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옹기 하나든, 하나의 형태든, 아니면 둔화의 형태든, 두 개의 형태든 간에 옹관묘에서 나타난 사람은 죽을 때도 이렇게 웅크리고 죽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시할 때의 모습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의자에 꼭 앉아 있기도 하고 웅크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를 사람의 그 앉아 있는 자세, 엉덩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글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에도 많이 했죠. 여기 물수가 오면 오줌이 되고 썰미가 오면 이제 배설을 하는 작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작용을 이 글자와 다 배관을 시켜놨죠. 자, 이게 그 죽음 시간에 이해가 오죠, 그죠?
그리고 또 주금시 보면, 자, 밑에 이제 요 온관묘 밑에 보면 여기는 움집이라고 그러죠. 움집. 실제 이제 움이란 거는 우리 식문에 보면 우미트다 그러죠. 그죠? 가지가 요 가지가 있으면 어디 가지 마디에 순이 돋기 전에 이제 우미란 거 새싹 오기 전에 둥그렇게 우미트죠. 그래서 우미란 거는 자체 요 봉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밑에 있는 둥그런 지점이죠. 시방이랄 수도 있고. 그죠? 요 부분 자체가 밑에 둥그런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움막이라고 하고 움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주금시와 관계된 것들은 이제 우리말에 막 그냥 움막할 때이 움이란 자체도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란 뜻이거든요. 시원처. 그리고 저그 뭐냐 우리 여성들의 애기 자리 있죠. 애기 자리도 움이 나거든요. 움이 트다 할때 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움과 관계되어 있다.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꼭요 죽음이라니까 죽는 것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뭐 그냥 소개만 드린 겁니다. 제가 소개만 드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글자를 보시면 이해가 오실 겁니다. 자, 지금은 죽음 시 때문에 내가 요 그림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죽음뿐만 아니고 삶과 죽음 둘다다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죽을 사자가 오죠.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때 죽은 상태인데 죽을 사자가 오니까 요 시체 시자고요. 우리 뭐 죽음 시 그러죠.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병풍병이랍니다. 병풍.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제 죽은 사람 우리 보면 그죠. 상례를 치를 때 사람들 염하기 전이나 염하고 난 다음에 안치를 해놔놓고 앞쪽에 손님을 맞이할 때 병풍을 치고 있죠. 그죠? 자, 병풍을 치고 있으면 병풍이 보면 이제 이렇게 뭐 100한짜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듯하게 세워져 있죠. 그죠? 반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제 글자 한자 보면 여기 아우를병이라고 아우를병인데 이 글자를 붙이면 이제 한꺼번에 하면 이래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간략하게 쓸때 이제 이래 써가지고 요거를 어우를병 사전 찾아보면 아우르는 게 아니고 어우를병이라고 해놨어요. 나란히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위에 있는 거 점주를 빼고 나면 요두 개를 쓰면 간간자를 두 개를 쓰면 이제 평평할 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은 분들 이제 자리에 안치해 놔놓고 병풍을 치다 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병이니까 소리가 병이고 또 병풍의 모습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병풍병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풍병.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많이 쓰죠. 사일것자죠. 사일것자.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한 자리에 그 기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일것자, 살아있다, 있을것자거든. 요 곧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지낸다는 의미로서 살거고. 그 다음에 요 편전자입니다. 요거는 표현할 때, 편전자. 우리 전시회, 전람회 할때 이제 요 전자를 쓰거든요. 전자를 쓰는데, 이거는 원래 이 고자, 그 옛날에 초기 때 글자들은 장인공 4개를 해놨어요. 장인공 4개. 여기 별전자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 전을 펴다 그러잖아요. 그지? 장사할 오늘 품목을 펴놓는 것. 그리고 전시회 할 때도 보면 어떤 화가든 어떤 물건을 만들 사람이든 소품이든 간에 보일 수 있도록 딱 나란히 옆에 딱 놔놨죠. 그지? 놔놨죠. 자. 근데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요 나타나는 요두 개의 모습은 뭔가 쌓아놓은 모양이거든요. 물건을 쌓아놓은 모양. 쌓아놓은 모양. 그래서 또 다른 이체자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공의 품을 오디자거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게들 가보면 인테리어하고 그저 상품들 전시를 해놨죠. 벽에 전시해놓든 옷을 걸어놔놓든. 그래서 오디까지 해갖고 요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래서 요거는 물건을 전시하고 펼쳐놓은 모양, 쌓아서 놔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펴다, 펼치다, 전람회라든지 우리 할때요 쓰죠. 아니면 작품을 전시할 때 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집옥자죠. 집옥자. 집옥. 집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가자가 있고,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가자도 있고, 집옥자도 있고 집실자도 있죠. 집실자도 있죠. 봐, 이렇게 다른 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제
근데 이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삶과 죽음이라고 그랬죠. 삶과 죽음. 자, 예전에는 우리는 태어날 때 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집에서 죽었죠. 며칠 전에 앞강인가 앞강에서 이야기했죠. 요 며칠 새 제가 부고를 두 개를 받아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대부분 보면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도 있지만은 병원에 또 딸린 뭐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바로 이제 그 옆에 장례식장 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죠.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문화가 이상한 현실로 참 바뀌었는데, 왼쪽 변에 나타나는 요거 있죠. 여기 이를 짓자죠. 이를 짓자인데 어디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그리고 위에 나타나는 게 여기 목적지고 목적지고, 옛날에 그 그림을 볼것 같으면 밑에 요 이를 짓자의 그443 밑에 흙토는 화살의 즉 화살 시와 같은 모양입니다. 화살의 모양이에요. 그 화살이 그 관역이나 목적지에 딱 도달하다는 의미인데, 요 화살 모양이 실질적으로 화살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말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가지 않고 자기가 오랫동안 지내야 할 목적지, 거기를 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옥을 하면 오랫동안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주거 공간을 옥이랍니다. 주로 그냥 침실이죠. 살림집 같은 침실을 내가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오랫동안 하는 곳을 그런 집을 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실은 요 실자는 똑같지만은 위에 이제 요요 진면자가 있죠. 주로 예전에 보면 이제 궁실, 왕실, 세실 그래가지고 산자들보다는 죽은 자들의 위패나 아니면 조상들의 그 위패를 모셔놓은 곳을 실이라고 합니다. 집 실자. 집은 집이지만은 지금 요즘은 뭐 그냥 뭐 학교 가면 교장실, 교무실에가 쓰고 씁니다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실이라고 해요. 자, 집 가짜는 이거는 하나의 그 이해 타산이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많은 사람들의 집단을 가라고 하죠. 원래 글자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다 집가, 집옥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집옥자입니다. 집옥. 요 보면 이제 원삼면옥 그렇게 하면 그죠. 냉면집 할때요 옥을 쓰죠, 그죠. 자, 가정집에서 만드는 그 냉면이란 뜻이죠. 옥이 붙이면 옥, 한옥, 양옥 그러잖아요. 옥, 요 집옥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 국자죠. 국, 국은 자 다른 게 아니고 요 국은 뭐 국장님하고 어떤 저 기업이나 조직이 한 부서할 때 무슨 국, 무슨 국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 판국자라고 그러는데, 판이란 거는 한판두 판의 판이기도 하고. 마치 엉덩이, 사람이 엉덩이를 가지고 그 의자를 붙이고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이거든요. 앉아서 뭐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그 설문해설이라든지 과거의 책들을 보면 바둑을 두면서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라 하거든요. 한판이란 거는. 판. 그래서 우리 한판 둔다 할때 판. 그래서 판국, 그런 판국. 그래서 이 판국이라는 이판 자체가 장기 한판이라고, 이 시국에 그렇게 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또 전체를 두고 하나의 개념을 볼때 판이 벌어졌다. 그러죠. 그럴 때 판국자를 씁니다. 그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자, 또 예전에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둘때 앉아 있는 모습을 한판 할때 판국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죽음실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많이 봤죠? 아까 죽을 사자의 앞에 왼쪽에 나오는 살 바른 뼈 알. 자, 이 말을 살 바른 뼈알 해놨거든. 살을 발라냈다는 말이거든요. 자, 바르다. 자, 우리말에 보십시다. 바르다. 자, 바르다 하면 바를 정자이니까 반듯하다는 개념도 있고, 야, 그거 집에 도배지를 바르다. 그제 우리 얘는 집 그저 도배한다 그랬죠. 도배지를 바르다. 붙이는 것도 바르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가고 성질한데 그냥 그 뭡니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도 바르는 거죠. 상대방을 치는 것도 바르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도 바르는 거고, 그 뭐냐, 한대 때리는 것도 바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 살 바른다 하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 닭고기나 돼지고기 하다 보면 그 안쪽에 살코기를 놔두고 뼈만 드러내는 것, 그것도 바르다는 거죠. 떼내는 것. 자, 여기 보면 붙이는 것도 바르는 거고 떼내는 것도 바르는 거예요. 우리말에 발라낸다 그러죠. 그래서 그 정육점에 가면
발골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지? 발골할 때 골은 뼈고요. 발은 발라 주세요 하니까 안에 살코기를 놔두고 뼈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발골 그러니까 그 발자를 억지로 다른 한자로 써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말과 한자어가 같이 합성이 된 말이죠. 그래서 살 발은 뼈알 그러니까 요 뼈를 발라내 살에서 뼈를 발라내서 좀 드러내서 알맹이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 살반 뼈알.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보세요. 여기서 알맹이가 어디예요? 알맹이는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우리 말하는 점주 알 하면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지?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다른 데서 온게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자, 제가 그림을 가져왔지 그죠?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요거. 고치 고치. 번데기 상태, 고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쉴 때, 벌레, 회, 벌레, 충할 때, 거꾸로 달려 있으니까 거꾸로 써야죠, 그죠? 이 모습이란 거예요, 이 모습. 그, 요 자체도 벌레고 버러지죠, 알고 보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고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자기가 애벌레 상태로 있다가, 이제 변태를 한다죠, 그죠? 탈피를 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안에 있는 야가, 이제, 요, 서로 벌려갖고 뜯어내가지고 밖으로 나와야 되죠. 구멍을 내갖고 찢어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줄줄이 달려있죠? 그죠? 줄줄이 달려있습니다. 줄줄이 달려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안에서, 자, 맨 먼저 아래 상태에서, 자, 기어대한이는 유충으로 상태 있다가, 요렇게, 이제, 애벌레 상태, 그러니까 고치 상태로 있다가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말하는 곤충들의 일생이죠. 자, 이거를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에도. 그래서 살, 발은 뼈, 알 그랬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여기 나왔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고 아, 여기 벌어졌다. 지금 생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 생명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 생명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밖에서 스스로 나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뱀이라든지 새라든지 와가지고 억지로 안에 속을 빼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이 상태는 벌어진 상태인데 이게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글자를 하겠지만은 뒤에 칼도를 쓸것 같으면 요 칼도 자체나 창과는 그냥 베고 찌르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살, 발은 뼈, 알, 그러면 이 상태는 자, 사람의 인체를 인간의 행위에다 비유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나오겠지만, 요 글자 자체를 보면, 아, 살, 발은 뼈, 알. 그 다음에 뼈, 앙상할, 알. 이걸 쓰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알이라고 했으니까, 요 알은 요 생명의 핵심이라, 그 생명의 핵심. 그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이루성자죠. 이루성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루성자가 안에 있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다는 거는, 밖에 나가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가 나왔으니까 창을 가지고 안에 있는 요 생명의 씨앗이 스스로 뚫고 나와가지고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루다 그러죠. 그죠? 이룰성 그러잖아요. 이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 존재, 사람. 뭐 대표적으로 뭐 늙은이 젊은이 이가 그럴 때 이라는 거는 인간과 같은 어떤 동물이든 인간이든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가 루. 루는 어디 어디로 해가지고 목적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래서 이루다란 말은 이룰 성자는 스스로 밖을 나와서 스스로 뚫고 나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요 모습을 가지고 막 뭐랄까 또 다른 우리 방자 보면 그죠? 방자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똑같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룰 성자는 바로 여기서 나왔다. 자, 이해가, 개념이 이해가 오죠, 그죠? 자, 요 모습을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딱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뼈, 살발은 뼈, 알이니까, 뭐냐, 뼈라고 하는 거네. 이 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뼈에서 왔어요, 뼈. 뼈. 뼈라 하면 안 됩니다, 뼈. 살을 발라내고 뺀거 아닙니까? 살을 발라내고 빼면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상도 사람들은 빼, 그러거든요, 뼈를. 그래서 지금 저쪽에, 저 표준말이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이 글자가 그
뼈골자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자꾸 뼈뼈 하는데, 원래 살을 발라내서 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뭐가 살을 발라서 빼면 알맹이만 남는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살 발라서 빼내고 난 다음에 남는 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이 스스로 나오느냐, 밖에서 누군가 와서 그 열고 베고 쬐고 이것도 훔쳐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살바른 뼈 알이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바르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나란히 붙어 있죠. 그지? 붙어 있는 것도 바르는 거고, 떼내는 것도 바르는 거고. 자, 요 치우고요. 다음으로 글자를 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죠. 그림 보여주죠. 여기 보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쁜 나비가 됩니까? 그죠? 나비. 다시 한번 알에서 기어당기는 유충, 우리가 송충이가 같은 그 유충에다가 매추벌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런 이 고치 상태에서, 아니 이제 애벌레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어느 그 생명의 통과 의례를 스스로 겪고 스스로 뚫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성성이란 충성이 항상 이야기하죠. 충성 이야기할 때, 충성할 때왜 충이란 자체가 뭐냐 하면 스스로 목숨이나 생명을 다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세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킬 것 지키고 대할 걸 대하라는 의미에서 충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를 뭐 우리 보면 이제 벌레, 회, 벌레, 충하고 옛날에 응가가 같았어요.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부르고 있죠. 종이하고 종하고 다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같이 쓰죠. 벌레충이나 충성충은 다 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글자를 보면 글자가 더 쉽게 보일 겁니다. 자, 보입시다. 자, 맨 먼저 나온 게 이제 우리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죠. 그래서 열고 나왔는데 요 비수비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 그랬죠. 등을 돌린 자의 모습.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 자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어서 여기 죽었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리고 요 보세요. 요건 이제 위태할 태자예요. 위태하다 할 때. 위태하다 할 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체가 이제 태, 대, 이세개 발음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시작하다, 비로소, 시할 때. 자, 위에 있는 사사사, 요거는 남성의 정을 상징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여성의 정이나 여성의 아이의 자리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애기 집, 애기 자리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남는 거는 이것만 남죠.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갓틀려가 원래 같은 게 갔다 소리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 갔다가 갔다의 갓이 되고, 그 다음에 소리 똑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서 살면 모르는데 자기 인생길로 가는 거고, 죽으면 우리 갔다 그러죠. 요세 개로 이 갓틀려가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뜻.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옛날 책들, 시들을 읽어봐. 한 시들이나 그 문장들 읽어보면 가틀녀라고 해가지고 요세 개의 뜻이 다 나와요. 자, 어째서 위태롭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 텐데, 요 위태가 될때 태가 요 텐데, 열려가 있으니까 위태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무방비로 열려 있으면 스스로 뚫고 나왔으면, 태에서 스스로 뚫고 나와서 모르는데, 막상 또 스스로 태에서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뭐 상태에서 혼자 나오면, 특히 앞에서 보세요. 아까 앞에서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왜 위태하냐? 태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죠? 가장 힘이 없을 때예요. 실제 요 애벌레 상태에서 고체에서 나왔을 때 다른 동물들이 쉽게 그냥 물고 가잖아요. 왜? 날지도 못하고. 결국은 처음에 나오면 몸이 아직까지 경직돼 있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또 습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갖고 요 원래 누에 고체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좀 일정 시간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날 수가 있는데 어디 모두 가도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위태하다 해서 위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태하다 할 때, 위태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이제 벌릴열이라고 그래요. 벌릴열, 벌리다. 자, 다른 게 아니요. 요 칼도가 있으니까 요 원래 요 상태를 자 벌려내다는 의미도 있고, 또이 사진을 찾아보면요, 벌리다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자, 늘어서다는 의미도 있고, 늘어서다, 줄을 서다,
줄짓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벌리를 하면 야 옆으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죠. 그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림에 봤죠. 쭉 줄을 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벌리를 열 그렇게 하면 늘어서다 줄을 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열 둔법칙 하면 열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잔자예요. 해칠 잔자예요. 해칠 잔 하나가 있는 게요 오른쪽에 나타나 여기. 요 창과자, 창과자는 창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죠, 그죠? 구멍을 뚫고 날카롭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또 고기를 또 다지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래서 요 자체는 보면 이 자체가 원래는 요거를 나머지 잔 그래, 나머지 잔, 나머지라고 그래.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나머지란 의미인데 나머지 잔 그런데 원래 이걸 또 깎다 하면 깎을 찬이라고도 읽고 또 돈으로 쓰면 돈전이라고 읽어요, 돈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보면 금전, 세금이 오고 요걸 두 개를 하면 돈전자거든요, 돈전자. 자, 근데 요 위태한 상태잖아요, 위태한 상태. 그제? 위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태한 상태에서 누가 날카로운 거 툭툭 찌르죠. 그냥 해치다,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두 개가 있다는 건 계속 두 번, 세번 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뭐 뚫고 나온다는 의미고 두 개가 있으면 콕콕 두번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든지 해친다는 의미예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데, 위태로운 상태인데 괴롭히다, 해치다. 그래서 해칠잔 그래, 해칠잔. 또 그리고 요 잔이란 거는 원래 이게 나머지 잔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보면 그거 하잖아요. 장애인들 같으면 어떤 한 부분, 인체의 한 부분이 안타깝지만은 사고로 인해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부위. 그죠? 남아있는 부위를 가지고도 잔하잖아요. 원래 이게 나머지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잔인하다 할때이 잔자를 쓴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아까 똑같이 벌릴 열인데, 밑에 옷이 있네요. 그죠? 옷을 벌린다는 건 찢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찢을 열, 갈기갈기 찢을 열, 그렇게 해요. 찢을 열. 자, 우리 오면 밑에 이제 오디가 오기 때문에 옷을 찢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 옷뿐만 아니고, 찢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쪼개다, 분할하다, 터지다, 헤어지다,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일단 마르다, 그렇게 하면, 마르다, 그렇게 하면, 마르는 거는 건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름질 있죠? 옷이 있으면 마름질, 재단하다는 게. 마름질 하는 것은 본을 떠가지고 본의 그 그림에 따라서 그대로 재단하는 것을 이제 마름질, 마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동해물과 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죠, 그제? 마르고 닳도록. 마르는 게 햇볕에 바짝 마른 게그 마른 걸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를 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재단질을 해놨다는 거예요. 닳도록. 아, 그리고 또 그냥 말랐다는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두 개는 다 같이 중의로 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보면 우리 보죠. 사람들 뭐 뒤끝 장렬 그 뒤끝 장렬 한다 할 때요. 뒤끝 장렬할 때올 앞에 장렬은 자, 터질 작자를 쓰거든요. 터질 장렬 뒤끝 장렬할 때 뭔가 터지다 폭발하다 폭발해 갖고 산산이 흩어지다 할때 장렬 그럼 장렬. 그다음에 있는 게요 법칙 례죠. 례 법칙 법칙이란 거는 옆에 인간이 와 있기 때문에 자, 벌려놓은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줄을 서서 딱 일정 간격을 갖고 딱 벌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를 벌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칙이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본보기나 예, 보기 할 때, 자, 여기서 엄청 많이 씁니다. 예, 보기. 이 말은, 자, 인간들이 뭐볼수 있도록, 우리 의례란 게 그렇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해놓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왜그 임금이 있는데 그 문무백관들이 양쪽에 쭉서 있게요. 보기 좋으라고요. 그래서, 법칙 질서뿐만 법칙 질서는 딱 질서 자체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릴 열 해갖고 예 본보기 하다 못해 나중에 이제 관례 전례 설례 해갖고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뜻을 씁니다. 요 예는 예 예를 들어 할때요 예를 쓰고 법칙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 마른 뼈하고 관계된 것이 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있는 게 고슴도치개 해놨죠. 고슴도치개. 그냥 보통 보면 돼지인데 고슴도치 머리개라고 해놨어요. 고슴도치 머리. 저 앞에서 우리가 머리 돼지 머리 돼지 머리 해가 있어. 일단
순수 돼지머리는 해고, 요 고슴도치는 게라고 해놨어요. 게라고. 뭔가 게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리고 종통이 아니고, 외부의 것들이 원래의 그 종통의 것에 끼이게 되고, 그 반열에 오는 것을 게라고 합니다. 게라고 합니다.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돼지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돼지를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중심이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서 더불어서 도와주는 존재인데, 중심인 존재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요 위에 요거와 그 전부 다 이야기해요. 고슴도치 머리개라고 하면 됩니다. 부를 때 그냥 머리개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보기에 여기 고슴도치 같아요. 그지? 고슴도치 같냐고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 글자지 고슴도치 안 같죠? 또, 요 같은 우리 앞에 요 일절 그물이 상호할 때 양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 같잖아요. 상호할 때 서로서로, 그죠? 길게 하고 있는 모양. 아무튼, 그런 모양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머리와 관련된 글자들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고요. 실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인근군 그럽니다. 실제 요 모습은 여기 아주 나오진 않는데, 또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가로튼 왈가거든, 가로. 우리 보면 입구가 아니고, 이거 날일이 아니고, 옆을 길게 쓰면 말할 때, 이제 뭐, 가라사대 할때 왈가라거든요. 왈가라는데 왼쪽 편에 터졌다고 해서 가로로 터졌다 해서 가로튼 왈 하기도 하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요거.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딱두 가지예요. 여기 손이냐, 왜냐면 항상 이야기하죠. 손의 모습이냐, 아니면 요거냐, 요것만 두개 고민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두 번째가 요기냐, 비추라거든요. 비추. 그래서, 아,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비다, 빗자루다. 소재할 때 쓰는 빗자루. 그런 의미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요것도 빈데, 그럼 요건 큰 빗자루인가요? 요건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제하잖아요, 그지? 이 보면, 뒤에 글자 나왔지만, 요건 이제 우리 해성할 때 해성. 하늘에 있는 보면, 긴 꼬리를 물고 있는 그 해성 있죠? 지나가는 별들. 그지? 별똥별이든. 긴 꼬리를 물고 간. 근데 긴 꼬리가 대부분 보면 그거를 이제 우주의 먼지들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해성이 긴 꼬리를 몰고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글자 거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머리고, 우리 예쁠봉, 풍채풍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해성이 지나갈 때, 요 해성을 또 살별이라고 하거든요. 살별. 살별해, 해성해. 딱 그러거든. 우주에 큰 별이 있으면 요 뒤에 이제 먼지구름이라고 해갖고, 아니면 가스층인데, 요걸 몰고 가잖아요. 그죠? 몰고 간 살별해, 요 이제 해성해 그러는데, 바로 여기 이 모습이 꼭 그냥 그 빗자루 같다 그러는 게 빗자루 같다. 무조건 빗자루래. 실제 보통 청소도 하진 않으면서, 그지? 자, 어쨌든 요 비추 그러는데, 비가 꼭 빗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빗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글자는 우리 뭐 부인부 그러죠. 부인부, 아내 부, 부인부 할때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예상하죠. 저는 뭐 여자한테 약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항상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거 앞에 이제 열을 하면 우리 아내 할때 부인 할때 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자의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다. 그 여자는 빗자루만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자가 빗자루 들고 있는데 빗자루 총체 모양에 어제 이야기했죠. 그 말총이 들어가 있는 요 홀. 아니 뭐라 그러니까 또 이름 까먹었다. 홀인가? 그 욕을 들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손에 뭔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제, 임금제 할 때도, 요건 전부 다 수건이라고 그랬죠, 수건. 수건은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깃발을. 그 깃발이란 거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일개 무리의 그 리더들만 드는 거예요, 리더들만. 그래서, 요 비추자는, 실제 이제, 제후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후는 제후제자, 임금제자, 이 제후는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제고요. 혈통적으로 아니고 자기가 그 주위의 사람들의 덕이나 아니면 존경을 받아서 추대를 받아서 자기 실력을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올라간 사람을 이제 우리 보면
돼지에 비유한다 그랬죠. 된자, 돼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된자예요, 된자. 그러면 제후는 스스로 되었고 요 비추의 비는 요 비추의 비는 추대에 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나중에 한번 문장을 하다 보면 추 요것도 꼴추자고 요새 추자고 그다음에 요것도 밭들 전에 우리나 그 요것도 추자예요, 추자. 추자 요 두목 추자 우두머리 추자라 그러죠. 이런 글자들은 나중에 소리가 추기 때문에 요것도 소리가 추기 때문에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의미예요. 리드라는 의미예요. 리드라는 의미예요. 그래 보고 글자를 봐야 됩니다. 단지 요여 우리 뭐 여인이 옆에 왔다 해가지고 그냥 비하하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걸 보면 손에 뭔가 잡고 있죠, 그죠? 우리 비침별인데 자. 요것만 치면 이제 윤자죠. 윤자, 윤. 자, 다스릴 윤자라 그러죠. 벼슬아치나 장관, 뭐 하여튼 윤이 윤이에요. 윤이고 밑에 있는 게 항상 자기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그지? 그 자기 자리에서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지휘봉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손에 뭔걸 드는 게 아니고 이처럼 손에 빗자루를 들면 안 돼요. 아주 손에 한자 글자 중에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세요. 들고 있는 것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미란 거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손에 지휘 그 자기의 권리를 그 자기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을 들고 그 자리에서 자, 그 자리에서 다스린 자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보면 임금군 할때 군이라는 군은 또 나중에 양양 쓰면 무리군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무리를 이끌고 그 무리의 리더란 뜻이죠. 그래서 임금군, 자, 요 다스릴 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요기 했죠. 요 추, 비추할 때 추는 추앙을 받아서 저 일정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요 추라고 해요. 그 비추, 막, 빗자루라고 해요. 그 빗자루란 뜻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중에 그걸 비하하기 위해서 소리를 가져와서 빗자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살별해라고 그랬죠. 살별해, 살별은. 자, 우리나라 별 중에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길슬별이라는 거예요. 길슬별. 똑같은 소리예요. 길슬별. 길을 쓰는 별이라는 거예요. 길을 쓰러 간다. 이 빗자루를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꼬리가 긴 별. 요 혜성을 길슬별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순수 우리말이야. 보면 길슬별. 그다음에 요 떳떳할 이자예요. 떳떳하다. 떳떳하다. 자, 떳떳할 이자인데 밑에는 이제 좀 알겠죠. 양손이에요. 양손으로. 보면 요 양손이 그 분인데 가루분자야. 양손으로 가루분자고 위에는 또 손인데 자 가루를 들고 손이 손을 알겠어. 위에 손은 기본적으로 요 손톱저가 나타나지 요 손이 안 나타나요. 요거는 이제 항상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자 그게 높은 사람한테 손으로 뭔가 바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가루분이라 해놨죠. 가루분 가루인데 그 미는 아주 정밀한 거예요. 곡요 가루분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밀가루, 쌀가루처럼 그 가루가 아니고 그 가루가 가루뿐만 아니고 쌀이면 쌀을 가지고 요 분해가 뭐 분해를 하든 뭘 하든 실제 이제 다른 게이 글자로 보면 떳떳할 이익을 하는데 떳떳한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은 요 여기 말한 떳떳한 사람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 그거예요. 변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죽은 자의 도리를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한 떳떳한 우리 의리가 있는 사람은 죽은한테 의리 있고 어때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배신하지 않고 묻는 의리 그 떳떳한 의미인데 실제 요거는 제기 이름이에요. 제기 이름 그 술을 담아서 자 특히나 제사나 아니면 옛날에 강신대 강신 신을 불러가지고 신을 오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라든지 아니면 울창주라고 해갖고 아주 새순을 가지고 일단 새순이나 아니면 뭐 쌀을 가지고 자, 신을 위해서 바치는 술을 울창이라고 하는데, 그 울창은, 요, 바로 요 밑장은 이제 울창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창주. 자, 그래서, 아, 높은 이에게 울창주를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이 말은 왜 떳떳하냐? 그 사람한테 군신지뢰를 했기 때문에. 군신지뢰.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죽으면 목숨까지 바치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떳떳할 잇자인데, 많이 안쓴것 같아도 예책에 보면, 뭐, 곧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면 지난번에 한번 했죠. 록, 읽을 때 록이라고 했죠. 나무 깎을 록이라고 했죠. 나무 깎을 록. 어찌 보면 밑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물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수가 있으니까요. 원래 밑에 우리 풀을 록할 때, 풀을 록할 때, 그제? 예. 실력자가 올것 같으면 실을 짜기 위해서 염료가 필요해요.
근데 또 이걸 다르게 보면 요거 양손을 가지고 도구를 들고 나무를 깎는 모습, 나무를 깎는 모습. 그래서 나무 깎을 록이라 때 우리 깎아서 기록을 문자로 기록을 하다 할때 쓰죠. 그래서 밑에 쇠금을 쓰면 그죠? 쇠금을 쓰면 기록할 록이야. 옛날 그 청동이라든지 철판에다가 기록하다 해서 기록할 록. 우리 녹화하다 그러죠? 녹화하다. 그래서 요 실맥이 오면 풀을 녹여가고 뭐 푸르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여기 그냥 꼴초자예요. 꼴초자, 꼴추. 자, 꼴추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요 자체가 돼지머리 개였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작은 지역의 리더였어요. 작은 지역의 리더인데 바로 리더의 홍마 그 목마를 태워가는 건데 이 꼴추라 꼴추. 그요 꼴이란 게 자꾸 꼴을 그라니까 지난번에 요 꼴이 있었죠. 손에다가 장날쳐 두 개를 써갖고 꼴추. 그 꼴이란 거는 소한테 먹이는 거 맞아요. 이거 손으로 칠것 같으면 그 소라든지 짐승한테 먹이기 위해서 그냥 베는 거 맞긴 맞는데. 그래서 여기 말은 추란 소리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꼴찌일 수도 있고, 가장, 세력이 없는 추장일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뭐 제가 이해했던 방식입니다. 이해했던 방식. 자, 아무튼 여기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마음심이 남아있네요. 열강은 마음심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뭐, 마음은 다 아니까. 지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심장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과연 심장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뭐, 좌심방, 우심방, 뭐, 좌심실, 우심실 하고 있는데, 심장의 모양인지 아닌지. 자, 지금은 과거의 것들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실제 요 마음심자에 나타나는 해서체 글자를 보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마음심은,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고 혼란하게 혼재되어 있고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음이란 거예요. 일반적인 마음.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생각할 사, 뜻지, 의지할 때 지, 뭐 나쁘다 할때 나쁘, 악, 그다음에 은혜할 때 은. 요 자체 이 모습을 다시 하나 볼까요? 자, 세분해서 봅시다. 자주 보는 글자들이니까. 자, 생각사는 생각하다 할 때, 요 생각이란 자체가 한자가 아니라 그랬죠. 생각은. 원래 옛날에 이제 생각이라고 썼는데, 15세기까지도 이렇게 썼는데, 생은 그냥 날 것이었죠. 날 것. 날, 그래서 이제 날 생자로 쓰기도 합니다. 날 것. 그죠? 날 것이란 것 초에서 나다라는 나 소리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란 거는 껍데기란 거예요. 껍데기. 껍질. 그래서 껍질에서 나아가다. 벗어나다. 자, 그러니까 내라는 껍질, 그 내라는 가슴 여기서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닿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튼 옛날의 생각사는 정수리 신의 마음심이 왔는데 정수리 그 마음 자체를 머리만 하는 것 수도 있고 그 머리에 떠올릴 수도 있죠. 가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상중 하초로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 옛날 사는 이거 그리워하다라는 연모하다 그리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 옛날에는 이렇게 정수리 신을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밧전자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뜻지 자체도 마찬가지. 요 뜻의 위에 이제 요 그거 선비사. 선비사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존경한 상징.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야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향한 그 대상을 위해서 향하는 마음을 요 뜻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 악이라고 하죠. 악. 악은 우리 보면 악할 악이라는데. 아까다는 기준인데 위에 나타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이제 버금아라는 거예요. 버금아. 버금간다. 버금 앞에는 으뜸이 있죠. 으뜸. 으뜸이 있고 버금이 있는데 으뜸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으뜸은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은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버금은 오리지널이 있고 그 이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을 닮으려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닮으려 하기도 하고 사입이란 거예요. 사입이. 사이비. 그래서 왜 나쁘냐? 오리지널 인체하기 때문에 버금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누구로 저 위에 최고의 대상으로 모셨으면 그 하나로 끝나는데 그것을 닮아가려고 또 주위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종교든 정치든
사회 단체든 간에 그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 그 사람 잘 나가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베껴 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는 사이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보그마 여기 사이비 표시해서 봐. 사이비 표시. 과거는 이 글자가 나오던 시대는 전부 다 목격 신앙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이거였거든. 여기 무자 신호거든요. 그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무당 무자가 됐지만 여기 원래 무당 무자의 표시예요. 무당 무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쓰는데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 그지? 그래서 사이비처럼 그저 표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카피한 조직, 오리지널 종교에서 베낀 조직. 그래서 버금가다는 거예요, 버금가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쁘죠. 나쁘다는 기준이 그거예요. 지금도 사악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은혜 은, 요 은혜롭다 할 때, 그죠? 은혜 은이죠. 그왜 은혜? 뒤에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 날일 해가지고 날일이 이제 그죠? 엄마와 아빠가 수정해서 생명이 비로소 삭텄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인하다 그러죠. 기인하다. 비롯되다, 희나다. 수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여기서 생명이 돋아났으니까, 사람이 돋아났으니까 기인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 은혜가 숨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 그게 숨은 감사란 뜻이에요. 그죠? 드러내놓지 않고 속으로 우러나는 마음이란 뜻이죠. 은혜, 은. 그래서 기인할 인을 쓰고 있죠. 원인할 때. 자, 그래서 마음심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혼재되어 있고 정해놓지 않지만 일반적인 마음이다.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마음심 변이죠. 요쪽 변은. 요쪽 변은 정해진 마음인데, 정해진 마음. 딱 하나로 정해진 마음이에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해진 마음. 자,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양쪽. 좌는 좌우는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나왔을 때요 성자죠. 요 성품 성자라고 하는데, 이 성품 성자라는 딱 뭐, 그 사람의 성품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 뭐 사물 따위의 본바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물의 본체라든지, 각각이 갖고 있는 성정 중에 요 성은요, 절대 두 가지, 세 가지로 바뀌지 않아요. 불변하면서도 딱 정해진 것. 원래부터 정해진 것. 그래서 바탕. 그 성품성이라. 그 품, 천품. 하늘로부터 받은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확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 정자도 한번 정은 이야기했죠, 그죠? 오른쪽에 풀을 청자가 나오는 거는, 풀, 이게 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게 아니고, 실이든 뭐든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요것뿐만 아니고, 뭐 책임할 때 책자. 굳이 책자. 꾸짖단 말딱 꽂아 놓은 거예요. 조개패지만은. 그, 요, 오른쪽에, 아, 왼쪽에 요 벼화가 나오시면 벼를 쌓아 놨다는 거예요. 여기 풀을 청자도 쌓아 놓은 거예요. 쌓아 놓는데, 쌓아 놨는데 뭐예요? 왜 풀으냐? 풀다라는 거예요. 풀죠. 풀다. 왜 풀냐? 요 꼬리도 없어지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거, 요 원이. 월, 달월 써도 되고, 요는 원이죠. 원이. 자, 원 자체가, 자, 그 우리 옷에 보면 실옷이 밖으로 나와가고 실이 좀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푸는 상태예요. 푸는 실이 모여 있는 실 자체가 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마음이란 푸는 마음 정이란 거는 자, 풀때 쌓이고 쌓여서 푸는 거예요. 그 정이란 거는 먼저 쌓여야 돼. 한번 보고 절대 안 돼요. 쌓이고 쌓인 것을 도저히 어디 감당 못할 때 풀죠, 그제? 풀때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듯이 그럴 때풀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놈의 정이, 뭐, 가는 정, 오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다 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은, 이때 쌓아놓은 마음, 쌓아놓은 그 인간의 심리를, 사람 관계가 생긴 그 감정을 푸는 것, 그게 정이에요. 푸는 것, 그 정이고. 여기, 그 다음에 한이죠, 한. 한이 뭔줄 알죠, 그제? 한은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면, 어그러질 간, 그러고 볼간, 그냥 멈춰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요, 뭐냐, 요, 한이잖아, 한. 근데, 풀 수도 없고, 항상 과거 했던 일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을, 그런 감정들, 그걸 한이라고 그래요. 한은 풀 수가 없는 게 한이에요. 정은 좋든 나쁘든, 곱든 밉든, 아니 곱든,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이 감정을 정이라 하고, 도저히 풀 수가 없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일, 사건,
그런 것들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아니면 그때 내가 더 잘했을 걸 하면서, 우리 보면 감정을 돌이킬 수 없는, 그 뒤돌아보고 봐야만 하는, 계속 뒤돌아보는 행위를 반복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한이 맺히는데 풀 수가 없, 적은 푸는데 한은 못 푸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수 없는 일들, 지금도 도저히 풀수 없는 거는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게 한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난 게 여기 보면 어그러질 간, 그러고 아니면 그칠 간이라고 하죠. 근데 모습 볼것 같으면 가다가 뒤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생각할 유라고 하죠. 생각할 유. 생각하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자,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축하면 새로운 것, 소리. 새로운 것. 그 다음에 형상대우는 많이 쌓여 있다고 내 이야기하죠.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이것보다는 3개가 더 쌓여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쌓여 있는 게 세추 형태 쓴다고 그랬죠. 그죠?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집할 때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재한데, 자, 왼쪽에 이 마음씨가 왔다는 거, 어지럽고 혼재한데, 한 가지로 마음을 딱,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생이 아까 이야기했죠. 껍질에서 나가는 게 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지럽던 마음을 쌓아놨는데 비로소 그 껍질에서 나간다. 그래서 생각할 유라고 생각할 유. 나중에 뭐 헤아릴 유 그러고 요 이래 쓰기도 바꿔가면서 쓰면서 오직 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마음심이 또 이형체가 있어요. 이형체. 아까 마음심은 이 마음심이 있고, 그죠? 왼쪽 편이 별이 마음심인데, 밑에 나타날 때, 발. 발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 마음은, 딱 보세요. 요 마음은 원래 네 개인데, 한쪽에는 하나고, 한쪽에는 두 개죠. 그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끼었다는 거예요. 자, 그 가만 생각하면, 각각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거두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요 모자죠. 추모하다 할 때, 모. 위에는 장막인데, 우리 추모할 때 보세요. 추모할 때는, 지금 현재 딱 보면, 정치적 색깔이 다른데 어떤 누가 죽었어. 아, 저 사람이 가고 싶지 않아. 아니면 뭐, 국립묘지든, 어린 묘지든, 진짜 초상이 났는데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신분이나 관계나 뭐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 초상집이라든 저 자리가 싫지만은, 또 결혼식도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가면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닫고 있어야 돼. 결국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은 어떤 자리에 가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자, 추모할 때 추모하러 가면 그냥 자기 생각을 드러내 보이면 안 돼요. 속이 안 입고도 어쩔 수 없이 가서 겉으로는 추모하는 형식이라도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모자 요이 말이 오는 거고요. 우리 공손하다 할 때, 공손할 때, 위에 함께 공이고 밑에 공손한 마음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어른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더라도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나 어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자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공손할 공고를 하죠, 그죠? 맨날 꼰대꼰대 싫다면서 곤데곤데 싫다면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자 예의 차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면 그냥 수긍하는 그런 표현을 그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공이 공손 그렇지 공손해 그렇게 하면 네 인간 그 사람 어른이 아무리 싫어도 사회적으로 그런 통념이 있죠 어른한테는 어른아 우리 아랫사람이 장유유서법에 의해 가지고 어른한테 해야 될그 기본적인 도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리에서는 그 공손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 공손한 마음이 속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할 첨자죠. 더한다는 의미의 더할 첨자입니다. 더하는 마음인데 근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글자를 보면 여기 이제 더럽힐 챔이거든요. 더럽히다 할때 더럽힐 챔이거든요. 위에 보면 요자죠. 요 일찍 죽을 요자죠. 요절하다 할 때. 옛날 보면 지금 이 글자는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세상에 가장 큰 불효는 뭐예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일찍 죽는 거. 어릴 때 죽는 거. 자, 일찍 죽고 어릴 때 죽으면 보통 안 가거든요? 죽으면 부고도 안 띄우거든요? 그럼
그러면 왜 일찍 뭐 사고치고 죽든 어쨌든 간에 집안을 부모를 욕되고 어른을 욕되게 했다고 해가지고 집안을 더럽혔다 그래, 욕되게 했다. 그래서 욕 밑에 있는 마음, 그렇다고 대놓고 욕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더럽고 대놓고 얘못 하죠. 그죠? 그 사람들 참 마음이 희한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더럽힐 첨자인데 물이 와가지고 물이 오니까 뭐예요? 눈물, 안 그래도 여기 눈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참이란 거예요. 눈물을 더 해주는 거예요. 원래 더럽힌 사실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보태준 데서 더할 참, 더할 참, 더할 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벌써 1회도 이제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앞쪽에 한 10분여 동안 지난 부수들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몇자안 했지만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인체에 이제 중요한, 여러 역할들을 할수 있는 부수들에 대해서, 우리 앞쪽에 시리즈 첫째는 우리 자소라고 그랬죠, 자소. 가장 기본 자소로 나타나는 가장 많은 비중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다 마쳤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신초에 독자적으로 쓸수 있는 단어 겸, 다른 글자와 만나면 또 다른 변신을 할수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8강 첫 번째 강의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8강 두 번째 편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